뭐가 따로 없어요. 네, 여기에 다녔던 한 20, 20대, 26 된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개론은 진짜 잘해요. 경제 마인드가 있어서. 민법은 쥐약이에요. 예. 네. 그리고 포기했어요. 안 되니까. 못 알아듣겠대요. 민법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이 상태로 해보면은 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공부할 때는요, 이게 사법고시를 합격한 양반이 이 시험에 도전하면은 쉽게 합격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틀려요,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학벌에 의해서 합격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나이에 의해서 합격하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해마다 보면은 연세가 70 넘으시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느냐예요. 누가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구조예요. 과정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다 이런 건안 따져주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됐냐 안 됐냐.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오늘 나 우리 그 신랑 결혼한 지몇년 됐어요? 참 물어봐야지. 아 작년에? 오 그럼 새 신랑이네. 그렇네. 그러면 뭐 허니문 베이비요? 아기가? 아기가 허니문 베이비요? 아 그건 아니고. 아 먼저? 아 그렇군. 아, 요즘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적이라 그러니까 예. 미리 또 해석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거 도전하는 거는 뭐 부모님도 알고 있는 양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권유해서 부모님이 혹시 이 업종 하시네? 그래서 그럼 처가에서도 알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몇년 전에 26 그살 먹은 유부남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아마 2살 연상일 거예요. 예, 근데 이 장인어른이 평상시에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험을 도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랬나 봐요. 근데 한 방에 된 거예요. 예, 한 방에 딱 되니까 되고 난 다음에 처갓집을 놀러 갔더니 딴때 같으면은 새벽에 약초 가야 된다고 깨워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내비두대요. 그래서 약수 떠갖고 와서 먹여주더라는 거야.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른들은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새신랑이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미 전화기는 돌린 거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도전하러 나갔다 이거지. 예, 어려운 시험인데 하러 갔다 이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합격을 하면은 그 양반들이 또 전화기 또 돌려요. 굳이 할 얘기가 없는데 괜히 전화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화제를 글로 끌고 가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 아이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있다가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정리가 안 되거나 막안 넘어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했지? 왜 내가 이걸 하자 한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또 다른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26, 24살인가 먹었던 그 총각이 왔었는데 그 총각은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할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학력하고 다 무관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걔가 됐어요. 열심히 해갖고 동시에 합격해가지고 합격해서 나가서 결혼해서 지금 아들인가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본인하고 타협하지 말고 매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얘를 내가 끝낼 수 있지, 뭐 이런 거. 아니, 읽는 거야?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시험 목차가 두 개예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하고, 그렇죠? 이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원래 부동산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썼어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또 변화가 되겠죠. 그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기초 파트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예, 이제 굳이 세분하자면 이런 파트죠. 그래요? 격한 반응을 보이는군요. 격한 반응을.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이 반응이 탄력적이라는 거죠. 민감하게. 그렇잖아요. 얘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얘가 매년 나오죠. 예. 근데 얘는 이론도 나오고요. 계산도 내요. 그죠? 예. 근데 탄력성 계산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예. 어차피 세개 변수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요네개 파트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있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한 대여섯 문제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한 네다섯 개 정도 나온다.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수요부터 해보는 거죠. 이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수요라는 게 있고요.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게 5월 달에 심화 과정이라고 해도 또 해보는 거니까. 여기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요,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죠. 근데 얘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요 수요량이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수요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 수요표로 나타나는 게 그게 이 수요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거기 조건을 보면요. 가격이 300원일 때 있죠. 몇 개를? 가격이 250원 할 때는 15개. 가격이 200원일 때는 20개. 가격이 150원일 때는 25개. 가격이 100원일 때는, 네. 만약에 이게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사과 가격이라는 거는 시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트에 갔을 때 사과를 사긴 사야겠는데, 얘가 한 300원 정도 하면은 몇 개를? 10개를. 250원 할 때는 15개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게 수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이 수요 곡선 전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전체로 표시하는 게 이게 수요를 의미해요. 근데 어느 날이 마트에서 사과의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요 가격으로. 그러면 요 가격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20개겠죠.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수요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 곡선상의 이 점이 이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이런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을 보면요. 얘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러냐면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소비한 양을 의미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정부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받으면 이번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에 충전이 된 거예요. 그죠? 들고 마트로 갔더니 마트는 사용이 안 된대요. 이런 거기밖에 팔질 않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서 다른 거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는 재난지원금 그거 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게 기부한다고 클릭해갖고 또 난리 난 경우도 있더군요. 그게 항목에 마지막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이게 있는데 동의합니까 이 마지막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무조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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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가 기부한 걸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거 줄 때 기획재정부에서 기부한 거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당일에 한해서만큼은 돌려주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때고 클릭 클릭 하더니 그게 근데 그게 적은 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인데 갑자기 클릭해서 기부한 걸로 되니까 쓰러지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라는 표현을 안 써도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효 수요라는 거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는요. 이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해외 그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5살짜리 꼬마가 그죠? 3달러 들고 아빠 차를 이용해 가지고 람보르기니 이 차를 사겠다고 출발을 했다가 고속도로에서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순찰차가 봤는데 일단 운전자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의자 맨 끝에 걸쳐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걸 운전했는지 참 대단한 거죠. 지그재그로 가공리를 세워서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5살짜리가 3달러 들고 걔가 그 비싼 차를 사겠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중학생이 벤츠 판매장에 가가지고 벤츠 보러 왔다 그러면 딜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걸 물어보겠지. 걔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특정한 상품을 소비할 때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이. 근데 우리가 사과를 사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거나 사과를 사기 위해서 저축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 유효 수요를 얘기할 때는 이 구매력 안에 얘도 포함을 시켜줘요. 금융 대출금이 있죠. 대출금 또는 저축이 있죠. 예, 얘들도 구매력의 범위에는 포함을 시켜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은요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죠? 유량이라는 거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예, 이게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재화를 보게 되면 비내구재라는 게 있고요. 내구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내구재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과라든가 또는 라면이 있죠. 얘들 같이 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해 시장에 사과가 새롭게 공급이 됐죠. 예, 근데 작년에도 사과는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근데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지금 다 소진돼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의 거래량을 파악하면서 작년에 얼마가 공급됐어? 이걸 판단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양을 판단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소모성 재화는 어느 기간 내에 어느만큼 생산되고 소비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내구재 같은 경우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에 새로 공급된 신축 주택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걔 말고 작년에 공급되거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죠. 어느 게 시장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신규주택하고 재고주택이 있으면 어느 게 시장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신규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 재고죠. 아, 생각해 보세요. 신규주택은 매년 공급되는 양이 재고주택의 한 2, 3%에 지나진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항상 신축만 거래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신축을 거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이 분양시청을 하는 경우고 기본에 다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을 갖고 거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새 걸 좋아해가지고 예, 일단 신축으로 끌리는 것 뿐이지 실제 거래는 재고주택이 거래의 중심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절량 개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는 이게 명시가 돼야지만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용돈. 세신랑 혹시 용돈 100만 원 받아? 한 달에? 자, 이게 선뜻 말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주부들도 남편 용돈을 갖다가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표정 좋은데 한 번 넘어 봤어요. 다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예요. 그 자리에 100만 원의 액수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예. 네. 1년간 용돈이 100만 원 그러면 표정이 밝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100만 원이라는 의미가 얘가 명시가 되면서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애들을 우리가 유량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하죠. 그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죠. 이건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아니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유량 변수에 들어가요. 유량 변수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렌트라고 배우셨죠?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하고 있어요. 얘네가 다 같은 소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도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예요. 그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런다?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배웠던 순영업소득이라고 있죠. 이게 임대소득이에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무슨 변수다? 이게 유량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에 등장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절량이라고 또 있죠.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애예요. 절량 변수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절량 변수 알려준 거 기억하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이 자녀를 둔 이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폰 하잖아요. 그럼 12시 정도 되면 소리친다고요. 언제 잘 거냐고. 그럼 애들이 대답하죠. 이제 잘 거라고. 이거를 몇 번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애들이 불을 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인이 뭐겠어요? 인구, 재고, 그 다음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 있죠? 예. 네. 만약에 그 S라는 도시가 있을 때 X도시의 인구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체 인구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명시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2020년 5월 현재 35만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누적된 양인 거예요. 무슨 말? 이 구간을 설정해 주잖아요. 구간을 설정해 주면 요 기간 내에 유입과 유출이 있죠. 전입 전출한 인구는 파악할 수 있어도 누적된 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전체 총량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주어져야 된다? 시점이. 그럼 똑같잖아요. 이 도시에 주택의 수 있죠? 얼마나 돼? 몇 채나 있어? 그러면 얘도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총량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2020년 5월 현재 이 도시의 주택이 만약에 30만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만 채라는 거는 누적된 양이라고요. 그죠? 2019년, 2018년, 그 다음에 뭐 2010년,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돼요? 누적되어서 쌓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량이 합쳐져서 절량이 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고요. 여기 지대하고 상대적인 게 지가예요. 요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도 이게 주어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매 순간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로 주택시장을 가게 되면 다시 이거를 또 해요. 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있죠. 예, 얘는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택 거래량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얼마만큼 이게 거래됐냐. 그럼 기간이 주어져야지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양을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매 기간 동안에.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유량 변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 둘씩 한 번에 거기 있는 박스에 대한 거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나씩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의 답은 이 세 개 변수로 줬어요. 여러분 시험에서의 답이 들어온 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요. 수요 함수라고 해놨죠. 예, 이제 거기에 해보시는데 자, 수요 함수라는 건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 변수들과의 관계 있죠. 그걸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많이 있어요. 많은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타 변수는 그냥 뭐 기호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 지난번에 해본 거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해당 재화 있죠. 해당 재화는 뭐를 해당 재화라고 그랬어요? 응? 해당 재화. 응? 또 누구 기다리나요? 문 딱 열고 해당 재화는 얘기하고 문 딱 닫히고 뭐 그렇게 해주나요? 응? 자, 이게 다른 데서 물어봤더니 해당 재화 그랬더니 아파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질 때 이렇게 가면 얘가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게 주택이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매매 시장 그러면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바뀌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할 수 있죠. 소득이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 재화는 뭐를 관련 재화라고 그러겠어요? 관련 재화는. 이 관련 재화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도 또 인식을 주택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요. 만약에 단독이 있고요. 다세대가 있고 뭐 연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못 견뎌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대체재 얘기할 때 보면 얘네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 소비가 줄고 얘 소비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 리가 있느냐. 나는 죽으나 사는 아파트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같은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같은 동질적인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관련 재화라는 건 뭐냐면 얘네 만약에 가격이 변하죠.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애들을 관련 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것은 관련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요 측면에서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전거 가격이 바뀌었죠. 그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수요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대체재를 갖고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얘네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가면 얘들이 다시 등장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아파트 수요량이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소득이 있을 때. 지금 변수가 3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변수가 변하면 얘가 변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변수만? 두 개의 변수만. 근데 변수가 3개잖아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만들어내요. 이 가격이 변한다고 그럴 때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그러면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여기 좌표상에 이 종축은 가격을 쓰기로 하고요. 여기는 수요량을 쓰기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기울기가 오양하는 거는 얘만 변했다는 가정이에요. 뭐만?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변한다고 가정하면요. 이 하나의 수요 곡선이 있죠.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점의 이동이 나와요. 뭐가 변했으니까? 가격이 변했으니까. 근데 좌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죠. 예. 그러면은 그 변화는 이선에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 문제 답이었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기초 개념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일반적으로 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 있죠. 예, 걔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가격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든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할 때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수요량 있죠? 예, 네,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요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얘한테 달려 있어요. 요 P가 프라이스의 약어죠? 예, 네,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우리가 10이라고 임의로 정해보게 되면 P가 10으로 바뀌겠죠? 그럼 100-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얼마? 80. 예. 그러면 요럴 때는 수요량이 8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20으로. 그럼 P가 20으로 바뀌죠. 그러면 100-2 곱하기 20이겠죠. 그러면 얘가 60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수요량이 얼마? 예, 60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있죠. 예,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예,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 있죠. 예, 얘를 알아두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야지만 얘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균형의 이동을 할 때도 얘가 성립이 돼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일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이 있죠. 예, 가격이 3%가 상승한대요. 그러면 수요량 있죠. 어떻게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일 때.
가격이 3% 상승한대요. 수요량은. 아니 이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분수식에서는 변수가 세 개잖아요.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요. 두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 0.6으로 줬잖아요. 얘 몇 프로로? 네, 그럼 얘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분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네, 얘만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나머지 변수는 다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럼 3 곱하기 0.6 하면 얼마? 1.8%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얘가 왜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 크기만큼 줄어든다고요. 탄력성의 수치만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라고 한 번에 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줬는데 내용은 간단한 게 뭐냐면 가격을, 이 가격, 소득, 그 다음에 대체재의 가격 변을 다 3% 준 거예요. 맞춰주고 탄력성만 0.6, 0.4, 0.2 줬으니까 그냥 단순 대입이라고요. 그냥 암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예.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지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예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 지문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비례관계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예, 그렇게 틀리게 주는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0일 때는 얘가 80이고요. 얘가 20일 때는 얼마? 60. 요거를 옮겨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점 말고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죠. 이 안에서 가격은 변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죠. 얘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요 법칙하고 무슨 곡선, 수요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본 거예요. 그죠? 최신랑,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운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아니, 그래도 이 중에서 규모를 나선 지가 제일 그 짧은 사람이 이제 본인이고. 근데 이게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그 당시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이 전공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배웠던 게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대학원 쪽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의 정립이 좀 돼요. 현업에서 내가 했던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전에 배운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씩 잘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중간에 가면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예. 개별 수요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에 대한 각 개인별 수요를 의미하고요. 시장 수요라는 건 개인들의 개별 수요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요, 그 개별 수요자들의 이 수요량 있죠. 그걸 합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수요 함수를 합쳐서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수요량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시장의 개별 수요는 둘만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재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둘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임의의 가격선이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천 원일 때 A는 세 개를 소비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A의 개별 수요 곡선이고요. 같은 가격 수준에서 B는 다섯 개를 소비해요.
그럼 이거는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평으로 우리가 더했다는 얘기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소비자들의 요 수요량을 구해서 요걸 다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기준으로 먼저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그 박스 있죠? 박스의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 있죠? 예. 걔가 100 마이너스 얼마? EP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 그러면 얘가 수량을 기준으로 식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두 배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00 마이너스 4P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P가 나올 때가 있겠죠. 반대로. P가 나와서 거기 첫 번째 지문은 100 마이너스 4QD라고 해놨잖아요. 예, 근데 얘가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 그럼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구해야 돼요. 양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줘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는 P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항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이 얘를 곱해서 구해주죠. 곱하기의 역수가 뭐예요? 예. 그 얘는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냥 P는 100 마이너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준다 그러면 2Q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서 P가 200 마이너스 8QD라고 주죠. 얘가 4배로 늘었대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바뀐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8을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P는 200 마이너스 EQM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네, 양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 요령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우리 지난번에 이거 이항시켜서 풀어봤잖아요. 출제자가 낼 때는 이걸 이항을 시켜서 양을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저게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령을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내면은 요령대로 대입하면은 판단하잖아요.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저걸 가끔씩 써요. 예, 그러니까 요령 정도는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틀리면 그 인간이 안 가르쳐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라고 있죠? 예, 별표 하나 하시고, 예,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 돌아오십시오.